보마. 자, 일단은 S 화재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업계는 S 화재. S 화재가 요즘에 공격적으로 일단은 생명보험은 신한, 그리고 손해보험은 거의 삼성 화재가 요즘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요. 삼성 화재 과연 4월 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험왕과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판. 네, 판. 자, 판은 뭐냐면 판다 이런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 주저주저리 얘기해봤자 뭐 불필요한 얘기고요. 시간상 팩트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만화가 나오네요. 요즘 S화재는 만화가 좀 많이 나와요. 삼성화재 판. 네, 4월달 로고는 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판매 포인트는요, 암치료비 대비 이제는 올인원으로. 그래서 암 특정 치료비 모두가 올인원, 암치료비가 하나면 암 걱정 이제 끝이라는 거죠. 자, 담보 하나로 모든 암 특정 치료비가 수술, 그리고 약물, 방사선, 이 모두가 지금 한 가지로, 한 가지 상품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자, 수술은 다빈치, 레봇 아이 로봇, 사이버, 감마나이트가 있죠. 그리고 약물 같은 경우는 표적도 있고, 뭐 면역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같은 경우는 세기조절, 양성자, 방사선, 아니면은 중입자 가속기 치료가 있어요. 자, 암 진단 후에 특정 치료비 1억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저 보험왕이 그 전에 올려드린 대로 일단은 암 치료비, 암 치료만 받으면은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물론 DB생명이나 몇 군데는 이제 1억 5천까지 보장이 되는 회사도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죠.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하기에는 S화재가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합병원 암 특정 지원금도 5억까지 보장이 되죠. 1,000만원 구간별로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내가 암 진단일로부터 1년간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수술이나 표적이나 항암이나 일단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 2,000만원 이상이면 2,000만원, 5,000만원 이상이면 5,000만원, 이제 1,000만원 구간별로 달성 시에 병원비를 1억 한도 내에서 일단은 5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간편보험에서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 지원금이 1년 내에는 50% 감액 삭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있을 수 있고요. 표준형 같은 경우는 S화재가 1년 이내에는 50%였다가 100%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만화 부분은요, 패스하고요. 자, 1인 시 입원비. 일단은 2월달, 3월달에 리뷰를 하자 보면요, 거의 대부분 1인 시 60만원, 좀 더 깊숙이 파헤쳐보면 종합병원 20만원, 그리고 1인 시 상급 종합병원 40만원, 이렇게 해서 60만원 가입이 가능한데요. 든든하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쩔 수 없이 1인시 가도 상급 종합 1인시 입원을 딱 일하면 걱정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급 종합병원 1인시 입원비가 60만원, 종합병원은 20만원이죠. 상급 종합은 40만원인데요. 상급 종합에 입원했을 때는 합산해서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합산해서 60만원 왼쪽에 나온 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인실 아니 다인실 입원하면 안 되나요? 일반 병실 부족으로 1인실 입원만 가능합니다. 물론 3인실, 4인실, 6인실까지 보장이 되는 신한생명이나 흥국화재 몇 군데가 있어요. 한화생명. 물론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래서 1인실 60만원과 다인실이라고 하죠. 같이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입장하실 때 제가 입장료는 안 받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인시 입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뭐 코로나나 감염병, 시기, 상호 감염 위험. 그런데 이런 분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1인시 입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원해서 1인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편안한 마음 때문에 일단 1인실을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집중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화는 패스할게요. 자, 4월에 이슈 담보는 SY제, 암치료비, 1인실, 간병인, 수술비, 가입금의 크고 한 증권으로 가득 담아서 SY제가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치료비, 1인실 간병인, 종수두비 탑재가 되었고요. 뭐 마이 슈퍼스타나 마이 헬스, 내돈내산, 새로 고친 유병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자, 암치료비는 종합병 탑재가 되었어요. 타사, 빨간색은 어디죠? 메르츠. 여기는 어디죠? 현대, KB, DB 이렇게 해서 종합병 뭐 암 전용 이렇게 탑재가 되었는데요. SY제는 종합병에 탑재가 되었고요.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도 20만원, 물론 타사도 거의 비슷하게 2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도 생보형으로 매회 임시출산 관련해서 요실금 치해 재앙절개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들은 손보형은 이런 매회 아니면 임시출산 요실금 재앙절개 치액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생보형으로 가입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간병인 일당이에요. 간병인 일당도 종합형 탑재가 됐고요. 타사는 종합형 탑재가 되는 회사도 있지만 355 탑재가 되는 회사는 피해라. 자, 삼성화재 판이에요. 판. 상급 종합병원 질병 상해 수술비. 여기 보시면 S화재는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가 100만원. 물론 G사도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죠. H예상은 50만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도 100만원. 하지만 타사는 없다는 게 매우 취약한 약점이다. 그리고 더 완벽해진 질병수술비와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질병수술비. 그리고 4월 출시 신담보가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100만원.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100만원. 합이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생보형. 1호종 수술비죠. 최대 1000만원까지. 18종 수술비는 최대 2500만원까지. 관여 수술은 6000만원. 그 2대, 그다음 5대 질환 수술비도 같이 함께 넣으면 좋다는 거죠. 납입 여름만 되면 준비하셔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SY제 자녀보험 주요 수술 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10대 다빈도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죠. 충수절제술 295만원 드릴게요. 편도절제 270만원. 서해부탈장 270만원. 뇌혈관은 중대질병이죠. 9700만원. 그리고 뇌, 비관염, 감마나이프죠. 비관염 수술. 이런 부분들도 4300만원 드릴 거고요. 제왕절개 70만원. 물론 자녀들은 뭐 10대들은 안 하겠죠. 하지만 20, 30대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치액이나 심장, 관혈, 관상동맥 우회술 아니면 대장 용종 130만원, 담낭 절제술 365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하셔도 매우 좋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 주요 수술 보장도요. 30대 30대 다빈도 수술 1위가 역시 뭐죠? 제왕절개, 치해, 충수절제술, 그리고 담낭절제술이 있고요. 5위는 갑상선. 특히 여성분들이 갑상선 결절을 많이 하죠. 뭐 아니면 부인과 쪽으로 작은 근종도 많이 하고 하이프, 대장 용종, 심장, 뇌혈관, 아니면 스탠드 삽입술, 아니면 무릎 인공관절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매 회당 보장을 받으려면 수술비 보험이 가장 찐찐찐찐찐이야 찐이라는 겁니다. 자, 유병자 보험도 주요 수술 보장. 그래서 60대 어르신분들도 다빈도 역시 1위가 뭐죠? 백내장. 요즘에는 그나마 백내장으로 인한 다축전 렌즈 하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기존의 실손보험에서는 그리고 작년도에는 백내장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못 받는 사례들이 엄청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SY제 수술비 같은 경우는 실손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시술만 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위 치해 역시 많이 하죠. 3위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4위 스탠드 삽입술, 5위
신장, 관상동맥 우회술, 아니면 작은 근종, 하이프, 대장용종, 비관역 감마나이프, 그 다음 내혈관, 담낭 절제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충수 절제술까지. 그래서 60대 어르신분들도 수술비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뇌, 심장 다빈도 치료 담보예요. 뇌와 심장에서 자주 받는 수술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대 질병, 스탠드 삽입술 및 풍선 혈관, 혈관 성형술, 그래서 뇌질환, 심장질환, 스탠드 삽입술, 아니면 풍선 혈관 성형술, 그래서 연간 1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혈전, 제거 치료비, 뇌경색, 급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최초 1회로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대 10번까지 통합 암진단비가 신단보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화, DB, KB 몇 군데에서 통합 암진단비가 나왔죠. 그 최초로 나온데도 일단은 흥국화재, 통합 암진단비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담보 하나로, 통합 암진단비는 처음으로 나온 데가 롯데인가요? 88 안보로, 안보험? 안보로, 안보로는 뭐, 말보로도 아니고, 안보험? 네, 실수했네요. 담보 하나로 최대 10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통합 암진단비도 좀 늦게 나왔는데, 늦게 나온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원발, 전이, 재발, 구분 없이, 그래서 롯데의 88 안보험처럼 원발 전이는 웬만한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잔여나 재발이 안 되는 보험사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면 암진단비 가입 금액 전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서 부위별로 10번까지, 물론 10번 받으면 죽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흥국화재 모두암 베타적 사용권이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10개 부위로 각각 전이나 재발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부위별로 암 구분했어요. 그래서 두경부암, 뭐 소장, 아니면 위암, 담낭, 뭐 골, 피부 등 전신 부위, 소장, 흉곽 내기관, 뭐 중피성암, 연조직암, 아니면 유방, 비뇨기, 부신암, 내분기 선암, 아니면 생식기암, 뇌암, 중추신경계통암, 혈액암, 이렇게 해서 각각 10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자녀보험이에요. 5년간 최대 6억까지, 1억은 2천만 원씩 5년간 진단비처럼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실손처럼 병원비용 수준이 1천만 원 구간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5억, 합이 6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수술 회당 지급이 되는 1호종 수술비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5년마다 10%씩 체증형으로 간병인 사용입당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치료 후 암특정치료비도 2천만원 1억까지, 그 1억을 5년간 암치료비, 이 모두 다 체증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운전자보호 안심 동행이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거의 다 비슷해요. 운전자 보험은. 그래서 나머지 상해 담보랑 같이 넣을 수가 있다. 영업용도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영업용은 가입하면 자가용이랑 동시에 보장이 되죠. 영업용도 자가용과 동일하게 2억까지, 그리고 운전자 벌금, 자동차 변호사 선임비, 이 모든 걸 넣을 수가 있다. 자녀가 있다면 자동차 보험도 삼성화재로 같이 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다자녀 2명이나 3명씩도 2% 4%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